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아가 부실하신 어르신이나 위장장애 있으신 분하고 임산부들하고 아기들 이유식이 해당되겠습니다. 국산, 자연산 새우를 넣고 야채 새우죽 끓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압력밥솥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쌀 불린 거 하고 자연산 새우하고 물하고 필요합니다. 죽물은 보통 우리 밥하는 거에 한배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야채 소개할게요. 애호박하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감자, 새송이 버섯. 버섯은 집에 있는 거 아무 버섯이나 이용하시면 됩니다. 느타리도 되고 표고도 되고 팽이버섯도 됩니다. 쪽파 조금 하고요. 참기름하고 소금은 핑크솔트라고 요거는 히말리아 산맥의 암벽에서 채취한 소금이거든요. 요거 조금 고급진 소금인데 요거 이용할게요. 감자 큰거한 개입니다. 다지기에 넣어서 다져줄 겁니다. 감자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큰거반 개거든요. 요새는 주방 비교가 좋기 때문에 파닭한데 일일이 썰지 말고 이렇게 다지기 이용하세요. 다 넣어줍니다. 당근도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애호박도 반만 이용할게요. 조금 흠 있는 거 이런 거는 깎아내 주세요. 다 넣어줍니다. 새송이 버섯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다져줄게요. 2, 30초 만에 다 다져졌거든요. 쪽파 한 줌.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자연산 생새우를 조금 이렇게 다져주세요. 다져서 참기름 넣고 일단 한번 볶아줄 겁니다. 팬에 다 담아줍니다. 불 중불에서 참기름을 듬뿍 넣고 살짝만 볶아줄게요. 새우가 3분의 1만 익도록 살짝 볶아줍니다. 참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센 불에서 하지 말고 중약불에서 3분의 1만 살짝 볶아주세요. 불린 쌀을 부어줍니다. 쌀량은 본인들이 죽을 많이 끓이고 싶다면 밥을 쌀을 많이 하고 이거는 취향껏 해주세요. 다진 야채 넣어줍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야채를 듬뿍 넣어주세요. 양이 너무 많다 하면은 이렇게 남겨가지고 또 다른 죽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응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살짝 볶아 새우 다 넣어줍니다. 야채에서도 물이 나기 때문에 물은 밥할 때 밥량보다 한배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간 해줍니다. 핑크솔트입니다. 소금 간은 기호에 맞게 간 조절 해주세요. 만능죽기등입니다. 야추죽이 잘 되었습니다. 위에 고명으로 쪽파 썰은 거 넣고 보온으로 해가지고 한 5분만 두세요. 그러면 야채 새우죽이 완성입니다. 식기 전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드시면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